Hi, I'm Lily. 오늘은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저의 퇴사 D-10 D-라고 했으니까 10? D-10? 10일 남았습니다, 퇴사. 이렇게 말하는데 행복해서 웃음이 나네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랑 비슷한 세대의 또래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청춘들에게 위로? 용기보단 위로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위로를 주고 싶고 이렇게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싶고 같이 뭔가 공감하고 싶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시길 바라고 약간 그런 원대한 목적이 머릿속에 있으나 공대 출신이라 말이 잘 안 나와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저 스스로 퇴사 10일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구나, 어떤 느낌이었구나,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기록하는 목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퇴사가 10일 남은 저의 느낌은 일단 너무 행복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냐면 진짜 원래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싫고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내가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외출 준비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카카오 맵을 켜서 회사까지 몇 분이 걸리겠구나, 시내버스가 오는데 몇 분 남았구나, 내가 정류장까지 뛰어가는데 몇 분이 걸리고 이거를 타서 환승을 하면 뭐 30분 만에 갈 수 있고 H1 게이트 내리면 한 40분이 걸리겠구나, 그 머릿속에 수많은 시간 계산을 하면서 회사에 도착하는 거죠. 요즘은 일어나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조만간 퇴사니까 행복하고 별로 고민이 없이 회사를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지금 주어진 일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1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근데 퇴사가 정해지기 전과 지금 퇴사가 1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회사를 출근하는 기분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 제가 조명을 샀는데 조명 한번 켜볼까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조명을 켜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 퇴근하자마자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녀왔어요. 요새 영어 회화 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말을 한 게 뭐 많진 않지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요새는 표면적으로 일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많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하고 부담감 없이 다니고 있다. 두 번째로 회사 끝나고 요새는 요가 아니면은 영어 회화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적인 송별회가 몇 개 있을 예정이다. 그게 제 퇴사 D-11의 정리본입니다. 사실상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쟤 뭐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백수가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실실 웃고 있지? 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저는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그렇게 안 겪었거든요. 큰 사춘기라 할 게 지금 돌이켜봐도 잘 없어요. 근데 입사하고 이 한 1년가량 그 사이에 제가
저만의 사춘기는 사실 이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라는 사람을 많이 돌아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집이 약간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어서 항상 돈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돈에 대해서 갈망이 좀 더 크겠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돈을 주면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켜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사해서 일을 하고 보니까 아, 정말 저는 하기 싫은 일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다. 대기업 다니면서 돈 주는 대로 그거에 맞는 아웃풋을 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제 인생을 사는 컨셉? 좀 웃기긴 하지만 단어가 컨셉이라고 하면 저는 저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물론 측은지심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되게 뭐 가난한 아니면 뭔가 결핍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좋은 상황이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원래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자기가 지금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하길 원하지 않나요? 본능적으로? 제가 지금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인생을 사는 컨셉인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회사 나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 정말 용기 있다 되게 큰 결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서 큰 결심이라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 인생 살면서 다 큰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하겠다 생각한 것도 되게 큰 결심이었고 처음에 대학원을 가겠다 이것도 되게 큰 결심이었고 아니다 대학원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 이것도 큰 결심이었고 같은 맥락에서 퇴사를 하겠다 이것도 되게 큰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 뭐 비슷한 수준의 큰 결심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인생이. 이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퇴사이다 보니 뭐 누가 이렇게 푸시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제가 필요한 영어 회화를 옛날에는 이제 뭐 토익 스피킹 그런 시험 보겠다고 바짝 몇 주 공부해가지고 점수 따고 이럴 때는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영어 회화가. 왜냐면 우리 보통 시험 볼 때 스크립트 외워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적이 있어서 영어 회화를 배우다 보니 생각보다 저의 관심도도 높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발전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벌써 대화를 유창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영어에 대한 그런 뭐 무서움과 어색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영어로 된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도도 꽤 높아졌고 그래서 요새는 뭐 스탠드업 코미디나 라디오 많이 들어요. 라디오 많이 듣고 찾아들어요. 듣고 싶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 귀를 트이게 해야 되니까 라디오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되게 그냥 듣고 싶어서 듣고 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해서 좋아하는 가수들 이제 해외 가수들 영상 같은 거 옛날에는 찾아볼 엄두도 못 냈는데 요새는 그냥 인터뷰 영상 같은 거 그냥 자막 없이 찾아서 보고 그러는 중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자신의 뭔가 이거 근자감이라고 하면 근자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느낌이 좋아요. 인생은 원래 느낌 아니겠습니까?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데 이게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잘 나오고 있나?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제 핸드폰인데 또 이게 진짜 영상으로 뽑아서 보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BGM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냥 넣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뭔가 제가 카페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플레이리스트는 플레이리스트1으로 쫙 채워져 있는데 이 얘기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해보자면 왠지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편집은 주말에.